안녕하세요. 명가 부동산 TV 유 소장입니다. 신축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한 집 건너 집 지을 때 엄청 고생이 많았다는 사연을 듣고 납니다. 그나마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집을 완공하신 분들이지만 중도에 좌절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텃밭 좀 하다가 집 지을 산이나 농지를 찾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전원 생활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 심지어 건축에도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지 중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도로 있고 차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건축어가 내줄 거라고 착각하는 어설픈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인 인허가가 나기까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해서 덜컥 샀는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11조 5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뭔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건축허가만 받으면 다른 것들은 다 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니 일단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져야 비로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집을 짓는 건축행위는 건축법의 저촉을 받기도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저촉을 받기도 하고 기타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의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로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로 토석의 채취, 네 번째로 토지의 분할, 다섯 번째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토지가 산지라면 산지관리법, 농지라면 농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고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없는지 등등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숨겨진 것들이 몽땅 검토가 되어야 비로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결국은 이 말 역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된다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전화 한 통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루쯤 시간을 내서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와 해당 지역 토목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산지나 농지를 집 지을 땅으로 찾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